이거 합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아, 없어요. 그래요. 뭐 불러다가 내가 무슨 경찰이야 불러다가. 아, 한 번 어떤 애 혼낸 거 생각나네요. 이러고 보니까 또 냈구만. 근데 난 또 꼭 실명을 얘기해. 이게 참 나쁜 습관인데. 그들이 사는 세상인가 할 텐데 최다니엘이라는 애가 아주 신인이에요. 어. 새로 나온 아이인데 잘했어요. 나랑 같이 하는 거지 잘했는데 어떤 날 대사가 그 많았어요. 이게 한 마디가 한 두장 넘어가 그럴 때 있잖아. 얘가 뭐 안 해온 거는 확실해. 그 뜻만 알아갖고 안 되거든요, 진짜. 근데 얘를 딱 때렸어도 그 말이 나올 정도로 외워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냥 몸에 익혀갖고 그냥 뱉어 나오게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 아 그러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뭐 아유 그러고 막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특히 우리 차옥이가 앉아갖고 김자옥 씨 말씀. 그렇죠. 걔는 꼭 나를 이렇게 변죽으로 울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난 그런 애가 여우라고 생각해. 맞습니다. 바람지 그러는 거. 걔랑 나랑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러는 거야. 언니 제 아내 왔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또 욱해가지고 얘 안 되겠어 이거 얘 시간 좀 주세요 한 시간 필요해 두 시간 필요해 너 외워와 너 안 외운 거야 지금 아 뭐 외웠대 아니야 너 안 외웠고 근데 그 말만 했으면 좀 우아한 선배가 됐는데 너 누가 밖에서 너 잘한다 그랬지 너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빨리 외워와 그래서 이제 시간을 줬어요. 네. 근데 그런 거를 감독들이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그렇죠. 안 할 때 감독이 미시로 죽겠어. 왜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걔가 기가 죽어서 더 못할까 봐 그런데 우리 때는 기 죽거나 말거나 막 그냥 그렇죠, 맞았거든. 그렇죠. 우리 때는. 기는 그거 죽이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 죽을 거면 배우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그래요. 그 차옥이가 옆에서 그렇게 쫑알쫑알 하면서 아, 얘 원흥이 딱 김자옥 씨구나 네, 제 아내 왔어 야 이게 지금 사실 그 네. 후배 연기자들은 그 우리 저 김선생 말씀을 나 김선생 아니 윤선생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안 하셨어요? 뭐 안 했어 뒤에, 오늘 뒤에 가서 씹으신다 아 실수했어 치명적인 실수야. 근데 윤정 씨도 그 PD한테 한번 이렇게 싸먹지 들이받은 들이받은 적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럼요. 그 젊어서 한때죠. 근데 그때 뭐였었냐면 나는 중요한 문제였었죠. 우리 네. 최상현 선생님이라는 분이 절 예뻐해서 네네. 자 이제 다음번에는 네가 주인공이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을 맡기로 다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 과장님한테 얘가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주인공이 바뀐 거예요. 딴 사람으로. 그리고 저는 조연으로 넘어간 거예요. 네. 딴 주인데 그러니까 가서 따졌죠. 그 사람한테 과장님한테 가서. 다 최상현 쌤이 나 주인공이라 그랬는데 왜 역할을 바꾸냐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아마 그때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가갖고. 대들고 그러는 거를. 어, 그럼요. 그 좀도 참 하기 힘든 일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어렸을 때니까 울면서 따졌나 봐요. 그러니까 어디 와서 이렇게 우냐고 뚝끝이라 그랬는데 물론 안 끝이고 막 앙앙 울지 말라면 더 울잖아요. 앙앙 우니까 최상현 선생님이 오셔갖고 울지 말라고 왜 여기서 우냐니까 또 그때는 또 뚝끝이라 그러니까 그 과장 얼마나 분했겠어. 아 그렇죠. 돌아가신 분이라서 제가 네네.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 돌아가신 분이라서 말씀을 못 하신다 그러실 줄 알았더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네. 왜 어렸을 때는 왜 나 주인공을 안 시켜주지. 내 지금 너무 더 할 수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그때 그걸 시켜줘도 제가 감당을 못 했을 그래. 거예요. 혹시 뭐 그런 걸로 해서 방송에서 퇴출 나가지 않았습니까? 딴 방송으로 옮겨갔죠. 선생님. 뭐야? 선생님. 이거 뭐? 누구야? 노희경 아니야? 안녕. 노희경 저한테도 직설이고 독설이시죠. 심하죠. 지나치게. 기분 나쁘게. 제가 버릇없게 많이 하죠, 선생님한테. 놓치네라고 많이 부르고. 구라도 심하다고 윤구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러고 보니까 나도 만만치 않네 나는 사람들이 선생님 보면 세다
못돼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요. 증거가 있으니까